만들어진 그저 혜성의 꼬리를 보면 혜성의 진행 방향을 알수 있나? 지구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꼬리는 항상 뒤편에 붙어 있다. 꼬리를 보면 그 방향을 알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혜성에는 꼬리가 없다. 혜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태양계 밖에서 얼음 상태로 보낸다. 그러다가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여 태양에 가까이 갈 경우에 꼬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태양빛으로 인해서 먼지와 가스 등을 분출하게 된다. 태양풍과 태양 복사의 조합은 혜성의 코마를 밀어내면서 먼지와 가스로 된 혜성의 꼬리를 만들어낸다. 사실 혜성의 꼬리를 주의 깊게 보면은 하나는 먼지와 다른 하나는 가스로 된두 개의 꼬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혜성의 두 꼬리는 비슷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혜성의 꼬리는 비행운과는 좀 다르다. 이 꼬리들은 반드시 혜성의 뒤쪽, 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혜성의 꼬리는 태양풍과 태양의 방사선으로 인해서 태양의 외측 방향으로 늘어진다. 가스로 된 꼬리는 태양에서 반대 방향으로 늘어지며 먼지로 된 꼬리는 약간 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혜성이 태양을 돌아서 다시 태양계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혜성의 꼬리 역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에 혜성의 꼬리는 앞쪽 진행 방향과 거의 붙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태양빛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혜성의 코마와 꼬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태양계는 명왕성에서 끝난다고? 영국의 도시 요크는 중세시대의 성벽과 안락한 숙박시설 등의 관광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요크의 남쪽 한 대형 마켓의 주차장 근처에는 작은 흑한 크기 정도가 되는 태양 모형이 있다. 이 태양 모형에는 에서 길을 따라서 100m 정도로 걸어가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 모형이 있다. 수성 모형의 크기는 지름이 1cm 정도로 매우 작으며 태양의 크기와 비례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나머지 행성들의 모형 또한 찾을 수 있다. 지구의 모형은 태양 모형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강낭콩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 목성의 모형은 태양 모형으로부터 1.35km 바깥 지점이 있다. 목성은 가장 큰 행성으로 농구공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명왕성은 1999년에 모형이 제작되었을 때는 행성이었다. 명왕성 모형은 태양 모형으로부터 10km 밖에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밀리미터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태양계 모형이 끝이 난다. 이와 같은 태양계 모형은 전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 이 모형들은 행성 간의 거리와 크기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요크에서 본 모형의 경우 태양으로부터 수성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거리가. 그러나 명왕성까지 이동하려면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모형들은 매우 참신하며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은 실제 태양계는 명왕성보다 훨씬 바깥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혼동하지 않기 바란다.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의 수많은 천지 중에서 하나이다. 이 지역은 해왕성 너머로 얼음과 돌덩이 등으로 구성되면서 거대한 도넛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지역은 꽤나 먼 곳까지 이어진다. 카이퍼 벨트 대가 시작하는 지점인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3호 AU나 떨어져 있다. I1AU는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의미한다. 카이퍼 벨트의 끝은 약 50AU 정도로 추정이 된다. 만약 우리가 태양의 카이퍼 벨트를 포함하게 되면 태양계의 5분의 2가 행성들의 의외 지역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세계는 공전 주기의 일부가 해왕성의 궤도와 겹치기도 해서
명성이 행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조차 항성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 아닐 때도 있었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초창기 때부터 일종의 예비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얼음과 암석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다. 앞서 나는 이 지역을 도넛 모형에 비유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하게 비유해보면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행성들이라는 파이프를 들고 남은 짜투리 부분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카이퍼 벨트가 태양계의 끝은 아니다. 소위 산란 분포대라고 불리는 천체들의 집단은 태양계로부터 150AU나 떨어져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카이퍼 벨트의 끝은 50AU 정도이니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 태양계 크기가 3배나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산란 분포대에서 문제가 되는 에리스를 발견할 수가 있다. 2005년에 에리스의 발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음울점을 불러일으켰다. 이 신비한 세계는 명왕성 정도의 크기지만 명왕성보다 질량이 25%나 더 나갔다. 만약에 명왕성이 행성이라면 에리스 또한 행성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에 에리스와 같은 천체가 천문학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천체들이 더 많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태양계에는 수백 개의 행성들이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서 천문학계에서는 왜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했다. 왜소 행성. 오늘날 에리스는 태양계 내에서 태양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무거운 천체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태양계 내에서 탐사정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체 중에서 가장 큰 천체이기도 하다. 에리스는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 이곳의 탐사정이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양계의 정의가 비단 얼음과 돌로 된 천체들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 예로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은 태양의 밖의 유수한 힘과 균형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경계는 말단 충격이라고 부르며 이 지점에서 태양풍의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과학자들은 1971년 발사된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이미 헬리오포즈를 지나서 순간 공간에 진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점은 약 121AU 정도 거리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태양계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더 멀리 또 그러면 나갈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이 지점의 전체는 태양계가 지구까지 거리 15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오르트 구름을 만나볼 때이다. 오르트 구름은 100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전히 태양의 중력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놓인 것이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오르트 구름 내에서 전체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이것은 멀고도 멀어서 태양빛의 반사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의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만 AU에서 20만 AU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 얼음으로 된이 행성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관측 결과 일부 혜성들이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의 거리가 실제로 맞는다면 오르트 구름은 가장 가까운 항성인 알파 센티우리까지 이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르트 구름 내에 천체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의 힘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천체들은 쉽게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모든 태양계 모형들이 해왕성이나 명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스웨덴에 있는 태양계 모형은 거의 스웨덴 전역을 차지할 정도다. 스톡홀름의 에릭슨 글로브 전망대는 태양을 상징한다. 이 전망대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반구형의 건물로 태양을 나타내기에는 꽤나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대부분의 모형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스웨덴의 태양계는 훨씬 모험적이었다.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해왕성 너머의 천체들인 세드나와 에리스 등이 있다. 이렇게.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나? 태양은 중심에 있나? 일반적으로 행성은 항상 주위를 공전하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미인즉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 있으며 나머지들은 태양의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 아마도 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을 것이다. 우선에 질량과 중심과 관련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손끝에 올려두고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아마 정확히 중앙에 균형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책의 무게 중심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무게 중심은 중앙에서 살짝 벗어날 것이다. 이는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다른 장치들의 무게들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여러분이 농사용 삽에 쓰인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삽의 머리가 무거운 것을 고려할 때 무게 중심은 더욱 중앙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렛대의 원리와 같다. 무게중심은 질량이 가장 집중되는 것과 가까운 곳에 놓이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은 이론을 우주에 적용해보자. 행성, 항성 그리고 위성들은 자신들 고유의 무게중심을 갖는다. 만약에 해당 천체가 구체를 띠며 내부적으로 완전히 대칭을 이룬다면 무게중심점은 당연히 정중앙에 놓일 것이다. 아마도 신이 한 손가락 끝에 두 개의 천체를 놓고 시소인 마냥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체 역시 대부분의 질량이 항성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무게중심 또한 항성 주변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나 이 무게중심은 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행성의 질량으로 인해서 이 무게중심은 항성의 바깥에 놓이게 된다. 이 지점을 중력중심점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행성은 공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항성은 주변의 행성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겁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구보다도 33만 3천 배나 무겁다. 이대로 중력중심점은 태양 내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중력중심이 아니라 태양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목성의 경우에 지구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질량도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과 태양의 중력중심점은 태양 바깥으로 나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천체만 보고 볼 수 있다면 아마 태양의 중력 중심을 기준으로 아주 작게 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먼 곳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태양은 중력 중심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약간씩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항성을 관측할 때 이와 같은 흔들림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항성의 흔들리는 패턴은 태양계 내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는지 또 이 행성들의 질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태양은 커다란 불덩어리라고? 태양은 커다란 불덩어리? 런던의 그린위치에 있는 왕립 관측소는 지구에서 우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의 하나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의 고향이라 불리며 영도 좌우선이 정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직원들 또한 매우 친절하며 늘 열정적으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곤 한다. 나는 이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자주 듣는 오해에 대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전해준 리스트의 첫 번째는 바로 태양이 거대한 불덩어리라는 것이다. 하늘의 별이 불덩어리 아닐까 의심해도 좋소. 하늘의 태양이 정말 움직이는 것인지 의심해도 좋소. 진실이 혹시 거짓이 아닐까 의심해도 좋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의심하지 마시오.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별이 불덩어리는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태양은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수소이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은 원자들의 힘이 그다지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태양은 별별 끓는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다. 항성은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불덩어리라는 생각은 마치 뉴욕 타임스퀘어의 모든 전광판을 촛불로 밝히겠다는 생각과 같이 터무니없다. 이는 단순히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태양이 불덩어리냐?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다?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 없다. 그러나 물론 순간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달 표면에서 레이저 빛을 지구로 쏜다면 약 4분의 1초 후에 지구에 도달할 것이다. 태양은 이보다 훨씬 더 멀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약 8분 20초가 소요된 거리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만약에 태양이 7분 전에 소멸했다면 지구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다. 지구에서 본 태양은 아마 소멸하기 전 모습 그대로일 것이며 약 1분 정도 지난 후에야 이에 대한 충격이 지구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8분 정도 걸린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빛이 태양의 표면에서 지구의 표면까지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의 대부분은 보다 깊은 별의 내부에서부터 생성이 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긴 여정을 시작을 했다. 대부분의 태양빛은 태양의 내부 핵 깊숙한 곳에서 생성된다. 이곳에서 수소 원자들은 핵융합 과정을 거쳐서 헬륨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위의 광자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독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 광자들이 방출되면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서 약 2초도 지나지 않아 태양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빛은 그렇게 빨리 태양을 벗어나지 못한다. 핵융합에서 생성된 광자들은 극도로 집약된 물질들에 둘러싸여 태양 내부에 갇힌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장 관중석 한가운데 갇힌 것이라고 볼수 있다.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데는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차를 타고 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자들은 푸르지만 수포 속을 헤매다가 태양의 바깥쪽에 도달하게 된다. 광자가 이곳에 도달하기까지는 100만 년이 소요될 수가 있다. 물론 광자가 이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광자가 태양의 반경 70만 킬로미터를 벗어나는데 약 100만 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광자가 태양을 벗어나 이후에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태양의 반경보다도 200배나 더 먼저 먼 거리임에도 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태양계 내 모든 존재의 이름은 신화에서 유래되었나요? 우리 태양계는 하나의 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태양계 내에 별들이 정말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행성들과 외소 행성들이 우리 이웃 천체들은 그리스 신화나 혹은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 경우가 많다. 현재 태양계 내에서 공식 리스트를 살펴보면 현재 유명인들의 이름이 수백 개나 포함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는 78,453 블록을 발견할 수 있다. 할리우드 유명인 배우인 산드라 블록의 이름을 따서 지은 천체의 명이다.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소행성 벨트 내에 존재한다. 또한 영국 유명 코미디 팀인 몬티 파이튼의 여성의 이름도 소행성에 붙여졌다. 물론 비틀즈와 오노 요코의 이름을 딴 천재도 있다. 아마도 4738 지미 핸드릭스 주위에 그의 노래의 제목처럼 보라색 실안개가 낀 천재가 있는지 궁금한 이들도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은 14024 프로콜 하르머의 노래의 제목처럼 창백한 그림자가 드리운 천체가 있는지 찾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이렇게 특이점이 뭔가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의 내용과 상반될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이 천체의 이름을 살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 혹은 팀에게 이름을 붙일 권한이 부여가 된다. 천체의 장면 규칙은 엄격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천체의 이름을 뭐 이렇게 도날드 뭐 도는
페피시 런드라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74301 위키피디아는 심의를 통과했다. 전체 이름은 16개의 알파벳 1이어야 하고 공격적 혹은 상급적이지 않아야 하며 독창적이고 발음이 쉬워야 한다. 추가로 군인 혹은 정치인 이름은 해당 인물이 세상을 떠난 지한 세기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장난 등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제한된 천체명은 소천체명명위원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특이한 이름은 이렇게 23097호 로저 패러디 이런 것이 등이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물의 이름으로 천체명을 정할 경우에 위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행성 중에는 유명이 높은 이름에서 악명 높은 이름으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소행성 랜스 암스트롱은 2001년에 붙여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이 유명한 사이클링 선수의 이름은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오명을 쓰게 되었다. 결과로 그의 투르드 프랑 7회 우승 기록은 박탈되었으나 그의 천체명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럴 수 있네요.